계획 세우셨나요? 올해는 특히 성수기나 비수기 할 것 없이 특정 기간 번잡함을 피하려 6월이나 때이른 휴가를 떠나는 이른바 실속형 휴가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SNS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간의 이슈 뉴스클릭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여름 휴가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016년도 상반기 구스테이 심사 결과 우수 숙박업소 총 4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강원도는 11곳으로 가장 많은 곳이 선정됐는데요. 이처럼 조용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매년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원도로 휴가 떠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할 수 있는 강원의 이곳저곳을 소개합니다. 정선군 고안읍과 영월군 상동읍, 태백시 혈동의 세 개 시군이 만나는 한백산 중턱의 고개를 이르는 만황재가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한여름인데요. 주변에 봄부터 온갖 야생화가 피기 시작해 7, 8월에 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 시원한 바다를 즐기며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동해 망상해변, 강릉 경포해변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실컷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평창의 대관령 하늘목장과 삼양목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양떼들과 함께하는 양떼체험, 승마체험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려는 도민들의 여름 휴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아직 동해 안 가봤어요. 그래서 친구 데리고도 한번 가고 싶었어요.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올 여름 때는 가족들과 함께 그 시원한 계곡에 가가지고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캠핑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해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 관광 코스 10곳을 발표해 강원도에서는 학곡마을 코스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구룡사와 학곡마을을 아우르는 이 코스에서는 농작물 심기와 수확, 향토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휴가 보내기 방법,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 번지점프입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높은 인제 내린천 번지점프와 강촌 번지점프장에는 매년 스릴 넘치는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 나만의 여행을 통해 재충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클릭이었습니다.